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8강 부정사 동명사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동사편에서 동사의 그 문장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배웠고, 문장과 문장이라든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연결어들, 접속사 전사편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준동사라고 하는 부정사 동명사는 뭐냐면 동사의 성질은 있지만 동사가 아닌 것들, 문장에서 매우 중요한 품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완전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같이 오늘도 열심히 밟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실까요? 부정사 동명사에서는요, 일단 개념 정리를 조금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뭐냐? 동사의 성격은 있는데, 그럼 동사의 성질이라는 건또 뭐냐? 그다음 품사 역할을 한다. 그럼 어떤 품사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게 정리가 되셔야 되겠고요. 그 시험에 나오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좀 패턴화 시켜서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뭐, 동명사도 함께 정리가 자연히 이제 요거 하면서 되실 거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토익 시험에서는요, 이 to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전치사 to를 쓸 건지 투부정사의 to를 쓸 건지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게 이제 구별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관용적인 표현은 뭐 일단 외워야 되는 건데 이것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사 동명사는 보통 이제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제가 품사 역할합니다. 동사가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동사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들? 동사가 아니라면 얘네들은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술어의 기능, 메인 동사, 일주일동의 원칙에 해당하는 그 동사의 역할 자리에 못 온다는 거고요.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동명사는 명사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일단 포지션에 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대한 거는 항상 토익이 물어보는 기본 문제가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난이도 이해 들어가면 동사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요. 동사의 성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그죠? 동사는 하나의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어가 아닌 의미상, 아, 제가 주어인 거, 요런 주어가 문장에 다 있다는 얘기고요. 자동사, 타동사의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시제는 뭐 복잡하게 12시제가 아니라 크게 단순하게 두 가지 시제로 공부를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거 원래 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잘안 받잖아요. 근데 동사의 성질이기 때문에 부사가 수식해 준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그 유형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어요. 난이도 3으로 들어가면요. 관용적인 표현들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좀 외워줄 필요가 있고요. 전치사투와 투부정사는 이렇게 여러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련 어휘를 통해서 얘가 전치사투다, 투부정사의 투다. 그다음에 그 문맥상 둘다 되는 것도 있어요. 문맥상 그러면 뭐냐 이렇게 좀 어렵게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투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가 왜 이렇게 선택 문제가 나오냐면 둘다 같은 명사 자리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투부정사만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동명사만 써야 되고 그런 선택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오니까 그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동명사를 쓸 것이냐, 명사를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매달 나와요. 매달. 그래서 이거는 명사편에도 또 반복이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이 4번도 확실하게 오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저랑 공부하시면 굉장히 심플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저와 함께 그냥 순서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동사의 성질. 첫 번째가요.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의미상의 주어는 진짜 주어가 아니라 의미상, 말 그대로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나오고 1년에 한 번, 두번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형태를요. 투부정사 앞에 4 목적어가 딱 나왔다. 그러면, 주어로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어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is book is difficult for me to read. 내가 읽기에는 어렵다. 이 책이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읽는 거는 누가 읽는 거죠? 내가 읽는 거죠. 그래서 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포 플러스 목적격이 되었다. 자, 어부 플러스 목적격이 되는 경우가, 자, 뭐, 이런 경우, 투부정사 앞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뭐, 이런 게 나오면, 어부 플러스 목적격이 된다라는 거가 있는데, 요건 시험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죠? 요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명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보통 소유격을 써요. 이것도 가끔, 몇 년에 한번 가끔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로 아시면 되는데,
소유격이 아닌 목적격을 쓰는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추상명사나 무생물, 명사, 명사 여기다 더 하나를 추가하면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런 경우에는 뭐 어퍼스트로피 S라든지 이런 소유격 형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목적격 형태인 그 명사를 그대로 쓴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예문을 볼까요? I don't like her going with me.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가는 것을요. 내가 나와 함께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나와 함께 가는 사람 누구죠? 그녀가죠. 그 여기서의 going 앞에 요 her라는 것은 자, 소유격으로요. go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요? 그녀가 나와 함께 가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거는요. 나는 기억한다. 무엇을? 오픈되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날 저녁에 창문이 열려 있었던 것. 기억은 내가 하는 거지만 오픈은 내가 된 게 아니죠. 창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window가 되는 거고요. 이게 무생물이기 때문에 굳이 어파스트로피를 쓰지 않고 그냥 목적격 형태를 그냥 썼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건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독해 지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매지 않으려면 일단 연결어라든지 주어동사 찾는 거라든지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문법적인 구조적인 그런 파트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독해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여기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요걸 이해한다라는 거, 요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동사의 성질 두 번째는 시제인데요. 토익 시험에서 부정사, 동명사, 뭐 분사 이런 준동사를 가지고 분사는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니까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단순 시제, 완료 시제, 시제를 구별해봐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태상에 관한 문제는 나와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단순 시제 형이고 그 다음에 to have pp라는 것도 있다. 근데 걔가 완료시제 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거의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제가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to 부정사의 수동태는 to be pp고 완료 그 부정사의 그런 수동태는 to have been pp다. 요 형태상의 그냥 가난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동명사의 수동태는 being pp고 having pp는 완료 동명사고 완료 동명사의 수동태는 having been pp고 동명사는 분사하고 형태는 비슷한데 용법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동명사는 명사적인 용법을 하고 분사는 형용사적인 용법을 하고 그게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거는 다음 챕터에 빼서 한꺼번에 분사는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부정사 동명사 편에 신경을 쓰시고요. 자, 시제 문제가 그렇게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형태상에 관한 문제가 나오니까 형태상에 관한 문제를 잘 푸시려면 완벽하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똑같은 지문인데 자, 지금 She seems to be a doctor 이렇게 돼 있죠. 그녀는 의사인 것 같더라. 이걸 좀 풀어볼까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It seems that 자, She is a doctor. 자, 요런 뜻이에요. 그녀가 지금 뭐인 것 같다? 의사인 것 같더라. 지금 주절의 동사가 현재죠? 여기도 현재. 이게 같다라는 뜻에서 이제 단순 시제를 쓰고요. 보다 미래. 말하는 시점보다 그 미래에 있을 일도 이제 단순 시제를 씁니다. 근데 밑에 거는요. 똑같은 문장인 것 같은데 여기가 패턴이 지금 to have bee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녀가 의사였던 것 같다. 해석을 제가 어떻게 했죠? 그녀가 의사였던 것 같다. 얘는 한번 제가 문장 한번 써볼까요? 지금 추측은 지금 하는 거지만 자, 여기가 완료가 됐다라는 거는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먼저 일어났다는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he was a doctor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녀가 뭐였던 것 같다? 의사였던 것 같더라. 이렇게 들어간 거라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단순 시제는 주절의 시제랑 같다. 그다음 완료 시제를 쓰는 경우에는 주절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일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She is famous for singing well이라는 건 뭐죠? 지금 유명하다. 노래 잘하는 것으로 지금 유명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I'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so long. 이건 뭐죠? 저는 미안합니다. 지금 미안한 건 미안한 건데 너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던 거 예전 일을 가지고 미안하다라고 지금 사과를 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과 완료의 개념이고요. 자, 이게 형태상에 관한 문제가 나오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형태상에 관한 문제를 내니까 이걸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동사의 성질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자동사, 타동사 역할을 한다는 건요.
우리가 동사를 공부할 때 떠날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포인트고요. 자동사는 보어를 취할 수가 있고, 그죠?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야, 그 포인트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부정사, 동명사 역시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냥 무서운 영화를 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 투부정사지만 시 다음에 이게 목적어로 왔다는 얘기고요. 그랑 데이트하는 걸 관뒀다. 자, 이것도 이게 동명사지만 이 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네, 타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왔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fill이라는 거는 타동사도 되지만 뭐로 잘 나오죠? 우리 동사 유형편에서 불완전 자동사로 잘 나온다 라고 했고요. 뒤에 형용사 보호가 많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네가 이제 부정사고 동명사고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ing가 동명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분사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구분한다? 포지션을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분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적인 자리에 오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오면은 그게 동명사지, 현재 분사는 아닌 것이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성질 네 번째,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It is necessary for us to get a worry.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자, 이시 해석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투부정사,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진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 역할할 때는 우리가 얘를 명사라고 하고요. 투부정사를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투부정사가 명사 자리에 왔지만, early라는 부사가 get up을 꾸며줄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동사의 성질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걔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Exercising regularly makes you healthy. 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요. 이게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다. 이게 지금 5형식 구조인데요. 목적어를 목적보호하게 만들어주다. 이거예요. 여기서 주어는 지금 요거죠. Exercising,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지금 어떻게 했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얘가 얘를 꾸며주는 식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자, 동명사 역시 명사지만 동사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사의 수기를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I heard her singing beautifully. 이것도 마찬가지죠. 목적어가 그녀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얘도. 자, 요 singing이라는 요 자리에 목적 보호 자리에 온 ing는 사실은 요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역시 부사의 수기를 받는다. 요거는 여러분들 분사 편에서, 분사 형용사 편에서 또 나옵니다. 분사 형용사 역시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동사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3번하고 4번은 부정사, 동명사, 또는 분사 편에서 매우 기본이 되는 포인트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번, 2번은 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형태상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 헤매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펍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우는 건 좋아요. 뭐 얘네가 뭐 부사의 수기를 받는다 이렇게 공부하는 건 좋은데. 항상 왜 그런 거냐 이런 거를 따져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by 다음에 ing가 잘 나왔어요. 그다음 목적어가 잘 동반이 됐죠? 자, 이거 스텝들을 어떻게 훈련시킴으로써 by ing를 뭐뭐 함으로써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얘가 스텝들을 훈련시킴으로써라는 그 동사의 의미로 사실은 나온 거거든요. 그럴 때는 뭐가 꾸며준다? 부사가 꾸며준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직원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어떻게 뭐가 될수 있었다. 뒤에는 그런 문장이 나왔겠죠. 자, 근데 여기 패키지 2를 보시면요. 같은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요. 이건 답을 똑같이 푸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식을 좋아하시는데, 동명사가 부사가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는 무슨 성질이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뭐요? 자동사, 타동사. 근데 트레이닝은 이 자체가 무슨 뜻이세요, 여러분들? 훈련이라는 명사의 의미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훈련이라는 이 명사 자체를 꾸며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동사 목적어, 아까처럼 그 트레이닝 스태프 같은 타동사 목적어에 그 동사의 성질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효율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형용사로 꾸며주셔야 돼요. 자, 요거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요거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
하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아 그때 그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키즈 3로 넘어가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장 맨 앞에는 주어가 나온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명사하고 동명사하고 선택 문제는 그 뒤에서 이제 또 따로 제가 정리해 두었는데요. 문장을 처음에 봤을 때 일주일 동안의 원칙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이 require에 대한 주어가 자, 요거는 될 수 없어요. 그죠? 수식 구조를 가로로 묶으시라 그랬어요. 그럼 얘도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기 어가 있죠. 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관사는 명사 한정사예요. 명사 한정사는 뭐가 있죠? 명사를 한정시켜 주는 애들은 관사, 어라든지, 언이라든지, 더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소유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지시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지시 형용사는 디스나 데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명사 한정사는요, 명사 앞에 명사를 한정시켜준다, 그래서 명사 한정사인데요. 만약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온다면, 형용사나 뭐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뭐 부사, 이런 수식어들 있죠. 이런 게 온다면 절대로 이렇게 한정사 뒤에 와야지 앞에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식해주는 말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프로덕트는 이 문장에서 주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 프로덕트는 주어가 아니라면 이 문장이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적어를 갖는 건 뭐다? 동사의 성질이 있는 애다. 타동사다. 근데 타동사가 명사 자리에 와야 되니까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돼야 된다. 이해되시는 거죠?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명사 자리에 올 수 있는 이 구조. 이 구조에 올 수 있는 거는 동명사, 투부정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심플하게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외울 때 무지막지하게 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공식을 외우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외울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만 답이 된다라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외우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많이 만나실 거고요. 파키즈 4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이 문장의 동사 요거고요. 주어는 이거고요. 이게 수식구조인데요. 여기 전치사가 보여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워크라는 거는 동사도 되고 또 뭐도 돼요? 명사도 되죠. 워킹이라는 거는 이제 동명사라고 보자고요.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명사와 동명사가 나왔을 때 흔히 우리가 뭐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으로 뭐 명사가 우선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자, 거꾸로 푸는 문제예요. 지금 hard라는 게 뭐죠? 열심히 일하다. work hard라는 표현은 열심히 일하다.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죠? 열심히 일하다. 일이에요? 일하다예요? 일하다죠. 일하다는 무슨 의미죠? 동사의 의미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가지면서 지금 명사 자리에 온다. 그래서 동명사가 답이다.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자동사로서의 그동안 동명사의 포인트였던 거고 이거는 타동사 목적어로서의 동명사를 찾았던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 반복해서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 틀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정사, 동명사, 품사 역할로 이제 넘어갈게요. 동사의 성질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 품사적인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부정사는요.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가장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다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잘 나온다라는 거. 거의 매달 돌려가면서 계속 명사, 오늘은 명사, 내일은 형용사, 그 다음 달은 부사 이렇게 계속 내요. 그리고 부사적인 역할은 사실은 다섯,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 딱 세 가지라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잡아왔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용법에 좀 이상한 게 있죠. 형용사용법에 그 명사 수익하는 건 좀 알겠어요. 그죠? 명사 수익할 때 이거 굉장히 토익이 좋아하잖아요. 뭐뭐 할 명사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보가 오는 투부정사 용법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투부정사에서는 제가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포지션에 따라서 해석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만약에 명사적 용법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온다면 명사적인 역할로 오면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을 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형용사적인 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명사 수식할 때는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려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동사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가 있을까요? She is to weep.
자, she is to live for New York. 자, 비동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투부정사 나왔죠? 근데 명사가 보호자리, 명사적인 용법으로 보호자리에 나오면 주어랑 무슨 격이 돼야 돼요? 동격이 돼야 돼요. 주어랑 보호랑 동격이 돼야지 명사가 나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취미는 my hobby is to sing a song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동격이 되잖아요. 뭐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보니까 주어랑 이게 무슨 관계가 되고 있지 않아요? 동격이 아니죠. 그럼 형용사 보호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투용법이다. 뭐다? 비투용법.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한참 안 나와서 이거를 뺄까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6에서 시제 문제로 그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비투용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우리가 명사보호는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 하는 것이다. 동격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비투용법은 예정, 가능, 의무, 의도, 운명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는데 보통은 예정이 시험에 나오고요. 의무가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의무가요. 여러분들 be yet to 부정사 들어보셨어요? have yet to 부정사, be yet to 부정사 그 be yet to 부정사가 비투용법에서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 뭐뭐 하지 못해서 얼른 해야 된다. 그거 의무의 뜻이거든요. 그게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비투용법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뭐라고요? 주어랑 동격이 아니면 그게 형용사 보호고 비투용법으로 들어간다. 보통은 예정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의무는 그 be yet to 부정사 그거예요. 자 그래 그 두 가지를 잡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부사적인 용법은 매우 중요하죠. 부사적 용법도 저희 해석을 이렇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제가 하나 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자, 요게 좀 공간이 좁은데 블랭크 다음에 자 예문 없이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는 거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완전한 문장 이후에 여기가 무슨 자리? 부사자리죠. 이 부사자리는 뭐가 나와요? 보통 다섯 가지죠. 투부정사 나올 수 있어요. 전사 플러스 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속사편에서 배웠죠. 부사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절이 변신한 게 무슨 구문이라고요? 여러분들 분사 구문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사절이 추격이 된. 요거는 분사편에서 온 바로 그 다음 챕터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자 이게 부사적 용법 자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투부정사는 이거예요. 100% 목적이에요. 요 포지션에 들어가는 거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자 결과는 앞에 거 해서 뒤에 거 하다. 여기 앞에 거 없죠. 지금 여기 앞에 거. 문장 맨 앞에 투부정사 앞으로 시작했는데 그 앞에 뭐가 묻지 않았죠. 그럼 결과는 안 돼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하다. 그게 이제 결과고요. 감정의 원인은 뭐죠? 감정형용사 앞에 있어야 돼요. 뭐 Glad to meet you 이렇게 만나서 기쁘다 반갑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포지션에 오는 거는 뭐다? 무조건 목적이다. 목적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적은 100% 동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동사 하더라. 이거는 요 부정사 문제뿐만 아니라 어휘 문제를 풀 때 매우 중요한 결정 단서가 되기 때문에 요 목적에 관한 이 포인트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에서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면 뭐뭐에서 뭐뭐에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에 뭐 투투 구문이라는 것도 있고 enough 투 구문 있잖아요. 이거는 부사편에서 또 배울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인 용법이다라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이건 뭐 만점 방종 문제는 아니고요. 이 투부정사 앞에 결과 뭐뭐에서 뭐뭐하다라고 할 때 on이나 never가 붙어서 내가 뭐 이렇게 뭐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내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무의지 동사죠. 자기가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냥 뒤에 뭔가를 발견했어. 에러 같은 걸. 그런 경우에 이제 잘 쓰이는데요. 그때 만약에 블랭크가 있다면 only to 부정사, never to 부정사를 쓰시면 돼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하다. 이렇게 할 때 자 이것도 출제가 되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할 뿐이지 자 나오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감정형용사 다음에는 우리가 세 가지 표현이 있죠. 이거 수동태 편에서 배웠죠. 투부정사 때문에 감정이 생겼어요. 기뻐요, 슬퍼요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대절 때문에 감정이 생겼어요. 또는 전치사. 보통은 이제 기쁘다라고 할 때, 만족스럽다라고 할 때는 with가 잘 오죠. 자, 그래서 뭐뭐 전시사 때문에 감정이 생겼어요.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온다라는 것을 수동태에서 배웠는데요. 또 보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오는 단수 취급을 하는 그 명사자리에 오는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온다라는 건 잘 아실 것이고요.
그럼 전사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하는 건데 부정사는 올수 있을까 없을까요?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원형 부정사나 투부정사는 전사 다음에 올수 없다. 그래서 전사 다음에 동명사 문제가 그렇게 잘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엑서사이즈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살짝 볼까요? 자, simple way, procure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 확보하다라고 할때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를 세 개를 던진 이유는 뭐냐면, 자, 명사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얘가 주어죠. 아니, 주어고요. 그죠? 그다음에 얘가 동사 이런 구조인데요. 그럼 여기가 수식 구조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이 후치 수식이란 말이죠. 후치 수식에서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다음에 투부 정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투부 정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동명 그 저기 뭐야?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는 매우 어려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재 분사 같은 경우 해석상 푸는 문제라서 그래요. ing는 뭐뭐 하는 이란 뜻이고요. pp는 뭐뭐 하게 된 이란 뜻이고요. 투부 정사는 뭐라고 그랬죠? 뭐뭐 할이에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약간 뭐뭐 하려는이에요. 그래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하려는 또는 할 그런 간단한 방법이 투부정사일 것이다. 이거거든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자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죠. 확보하고 있는 방법.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와 ing를 바꿀 수는 없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녀의 의무는 투부정사하려는 것이다. 요거는 매우 그래 흔하게 잘 나오는 예, 보호 자리에 오는 명사 보호는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결정했다. 이게 뭐라고요? 부사적 용법. 그래서 인오더 투부정사, 그냥 투부정사.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잘 냈던 포인트죠. 그다음에 마지막 예문이 광고를 이용하는 것이 대중 정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가 이렇게 동명사인 경우에는 단수 동사를 쓴다라는 거. 요거를 잘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에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번 OX 퀴즈를 통해서 좀더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리퓨즈는요, 슈퍼마켓 오너가 티네이저들, 자, 그러니까 그 10대에게 담배 파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투부정사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을까요? 타동사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거 배울 거예요. 리퓨즈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레터의 목적은 이게 주어죠. 목적은 합병을 발표하려는 것이다. 이게 동격관계가 되면 이게 무슨 보호라고요? 명사 보호입니다. 그럼 명사 보호는 동명사, 부정사 다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나운싱도 괜찮고 투 어나운싱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요. 둘다 맞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ing가 투부정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투는요, 전인사 투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것을, 모든 것을 팔수 있는 능력이죠. 팔수 있는 능력. 그래서 명사 투부정사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투부정사를 어울리는 명사들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팔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기서는 틀렸어요. 어떻게 고쳐야지 맞아요? 투셀로 고치시면 되겠죠. 투셀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ATM 카드를 왜 사용하죠? 뭐 돈을 저금하거나 인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동사의 목적, 예, 투부정사 쓸 때는 인오드 투부정사 또는 투부정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감정 표현이죠. 감정의 형용사,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다? 감정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틀렸죠. 그래서 투 다음에 어나운스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요건 맞았고요. 되셨죠? 네. 기본적인 포지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뭐 틀리시는 분들은 없어요. 자, 시험에 나온 투부정사는 이거 패턴화 시켜서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투부정사를 목적 보호로 취한 동사들에 대한 포인트를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동사 유형편에서 배웠던 걸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사를 취한 형용사들이 있어요. 자, 특별히, 자, 에이블이 나왔는데요. 자, 에이블 같은 경우에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투부정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능력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비슷한 표현에 capable이라는 표현은 뒤에 어부가 나와요. 투부정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도 뭘할수 있다라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뭐뭐 할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be able은 투부정사를 쓰고 be capable은 어부를 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수거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관용적으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해서 제가 붙여놨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주어나 감옥적어 구문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진주어 역할하고 동명사가 나와서 진주어 역할하고 그때 이제 요런 형용사라든지 오형식에 나오는 이런 동사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동사 유형편에서 좀 배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는요. 수동태 편에서 배웠던 포인트죠.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BPP 투부정사는 목적 보호 자리에 뭐 취하는 거? 이렇게 투부정사에 취한 애들이 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된다. 수동태 편에서 배웠던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부정사가 나오는 그런 포지션을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한번 바로 문제 풀어보기로 하죠, 뭐. 자, 그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기회요? 뭐뭐 할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opportunity to 부정사는 좀 외우시는 게 좋겠고요. 자, 뭐 took 대신에 have 동사를 써도 괜찮겠습니다. 네, 자, to 부정사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자, 그다음 6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뭐 구조적으로 따지면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동사 원형의 패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앞에는 to가 들어갈 것이다. to 부정사에서 가장 그러니까 쉬운 포인트가 to 다음에 동사 원형에 관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나오면 안 되는 이런 것들. 전사 다음에는 일단 명사나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올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able은 뭐라고요? 능력 있다. 뭐할수 있는 형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 able, to 부정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지금 left, 목적어, 목적보. 이 자체가 전체가 이 부분이 5형식이라는 거. 그가 말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들어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B번이 답이었고요. 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것인가, to 다음에 명사를 쓸 것인가. 자, 요건데요. 우리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것인가, to 다음에 명사를 쓸 것인가라는 거는 to 부정사 일단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패턴화 시켜서 알아놔야 될게 있어요. 타동사가 나왔어요. 타동사가 나왔는데 똑같은 목적어 자리인데 어떨 때는 우리가 to 부정사를 쓰고 어떨 때는 동명사를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이고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패턴화 시켜서 알아놓는다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그 포지션에 대해서 이 관련 어휘가 뜨면 아 여기는 부정사야 전치사 to가 아니라 부정사 to야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아니, 그래서 잡아놓는 게 중요하고요. 구별해서 알아놓는 게 중요한데 이건 뭐.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특별히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달 가도 이거 잘안 외워져요. 외우긴 외우는데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기 어려운 거는 연상 기법을 한번 쫙 해놓는 게 좋거든요. 제가 한 1분이나 2분 정도 안에 이걸 다 외우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은요, 일단 뉘앙스를 잡아놓으세요. 대부분 과거지향적인 애들이 많아요. 과거지향적인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부정적 뉘앙스를 띄고 있습니다. 일단 뉘앙스는 이래요. 과거지향적이나 부정적 뉘앙스가 있는 게 되게 대부분 많고요.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피마디인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피마디인이라는 애가 스키를 타는 애였거든요. 스키를 타는 애야. 스키어가 뭔가를 포기하는 것을. 좀 생뚱맞아요, 여러분들? 오죽하면 이런 걸 만들었을까? 자, 고려 중이다. 이렇게 한번, 네. 자, 해보시고요. 피마디라는 애가 스키 타는 애인데, 걔가 뭔가를 하다가 포기하는 것을 지금 고려 중이다. 괜찮죠? 자, 이게, 여러분들 한 2, 3년은 가요. 자, 한번, 그 대신에 몇번 반복하셔야 돼요. 피는요, 여기 뭐가 들어가요? 뭐, 피니쉬라든지, 자, 뭐가 들어갈까요? 포스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풋오프, 자, 뭐 또는 프랙티스 이런 게 여기 들어갑니다. 프랙티스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런 게 들어가고요. 제가 쓸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 다 있네. 마는 뭐죠, 여러분들? 마인드, 멘션, 미스 이런 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디는 뭐죠? 디나이, 디스커스, 이런 게 들어가고요. 디스컨티뉴는 동명사만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뭐가 들어가죠? 이는요, 자, 인조이라든지, 인볼브라든지, 자, 인클루드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인클루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매진 이런 거 있죠. 이매진 ing란 표현 되게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예, 이런 게 여기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스는 여기 있네요. 스탑, 서제스트 이런 건데요. 서제스트가 제안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리커멘드를 여기 제가 붙였어요. R은 어디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붙였는데, 자, recommend, risk, recall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세요. 자, 최근에 suggest, recommend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키는요. keep,
퀵 이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는요. 어는 여기에 뭐가, 어는 여기에 제가 언뜻 안 보이는데요. 여기다 제가 써둬볼게요. 자, avoid라는 게 있고요. admit라는 게 있어요. admit는 to도 올 수 있어요. to ing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admit는 동명사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acknowledge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ppreciate. 자, 이런 표현들. 자, 여기 없는 것들은 여기 좀 보충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다가 빠진 것 같은데요. 자, 보충을 해 주시고요. 어는 그렇고요. 뭔가를 포기하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죠? 포기하다라는 건 기부업이죠. 고려 중이다. consider.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명사만 취하는 거다. 한 번, 한 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한 3년 갑니다. 정말이요. 믿어보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은요. 대부분, 자, 이거는 뭐 따로 외울 방법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면 잘 외워져요. 미래지향적인 애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원한다라는 애들이 많아요. 원한다, 요구한다.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 원하는 거 다 꺼내보세요. 뭐 있어요? want, wish, hope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거 있죠? ask, 뭘 필요로 하는 거, claim 이런 거. 자, require는 안 돼요. require는 여기 올 수 없습니다. require는 안 돼요. 자, 이런 것들 여기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decide, expect, refuse, fail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미래지향적이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섞여 있는데 자, 이 투부정사만 취하는 것들은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잡아놓으시고요. 마지막 것만 좀 할게요. would like라든지 would love라든지 자, would prefer, would hate 이런 would가 붙는 애들은요. 무조건 투부정사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둘 다 취할 수 있어요. 자, 둘 다 취하는 거 좀 가르쳐드릴게요. 둘 다 취하는 것들은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좋아하면서 미워하는 거 별걸 다 가르쳐줘, 그지? 자, 시작. 자, 좋아하면서 미워하는 것은 잠깐만요. 제가 당황이 되네요. 좋아하면서 미워하는 것은요. 네. 사랑의 시작을 의미한대요. 그게요. 사랑의 시작을 의미한대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끝까지 계속해서. 아, 여러분들 3년 계속 가니까, 이게 잘 해보시고요. 자, 끝까지 계속해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좋아하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우드가 붙는 거는 투부정사라고 했죠. 하지만 그냥 like, 뭐, prefer 이렇게 들어가면 둘 다 취해요. 미워하다, 헤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다, 러브도 마찬가지고요. 시작하다, 시험에 잘 나오죠. 스타트, 비긴 둘 다 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mean 둘 다 취해요. 근데 mean은요, 의미가 좀 달라지죠. 투부정사가 오면 의도하다는 뜻이고요. 동명사가 오면은 의미하다는 뜻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잊어버리다는 뭐죠, 여러분들? 자, forget이라는 게 있고요. 기억하다, remember가 있는데 예전에 이거 투부정사, 동명사 그 차이점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투부정사가 오면 미래를 뜻하고요. ing가 오면 과거를 뜻합니다.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잊어버렸다.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 자, 끝나다, end고요. finish 아니에요. finish는 동명사라고 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 요거 계속하다 뭐라고요? continue. 아까 discontinue는 동명사지만 continue 둘 답니다. continue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요런 쉬운 단어지만 토익은 그 쉬운 단어를 정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걸 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밟아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밟아놓으면 오래 가야죠. 그죠? 그래서 연상기법으로 좀 이렇게 자기만의 기법이 있으시다면 그걸 하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나머지들은 외우는 방법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게끔 어떻게 하다. 뭐 이렇게 알려 뭐 이렇게 말을 조언을 해 주다. 뭐 권유를 하다. 허용해 주다. 허용해 주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얘가 의미상 서술어가 된답니다를 이해하면서 이걸 쭉 읽어 주시면 돼요. 퍼슈에이드는 사람이 목적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 다. 그죠? 예. 그래서 인바이트도 그렇고 퍼슈에이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목적어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서 좀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하나하나 밟으시면 좋겠고요. 원형 부정사오는 이제 사역동사라는 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사역동사가 왔을 때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목적어는 의미상의 주어, 목적보호는 의미상 서술어 관계가 돼요. 자, 그래서 요 관계가 능동이라면 원형 부정사지만 이 관계가 수동의 관계가 된다면은 PP가 된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보다는 얘를 더 잘 내요. 인보이스가 사인되도록 해야 돼. 사인되도록 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인보이스가 사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보이스가 승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걸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형용사 투부정사는 아까 able 투부정사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명사 투부정사는 아까 제가 해석을 잘 기억하시라 그랬죠? 뭐뭐 할 명사, 뭐뭐 하려는 명사,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정사나 동명사표는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이렇게 패턴화시켜서 틀을 잡아서 일단 암기를 들어가시면 다 3초 안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가 지금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정리가 안 되시는 거니까요. 이걸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치 사토인 것들도요. 자, 이 중에서 자, 여러분들 be used to라는 게 있어요. be used to ing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이게 되게 쉬운 단어죠. 예. 근데 여기가 이게 전치사투라 이 투정사투라는 얘기고 이게 전치사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위에 거는 뭐뭐 하는데 사용이 되다는 뜻이고 이거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치사투가 됐을 때 익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상 어떤 패턴이 들어갈 거냐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도 날 수가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얘네들이 전치사투니까 이 다음에는 명사가 와. 그래서 부정사와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OS 퀴즈 뭐 3초 안에 다풀수 있어요. Would like는 뭐만 취한다고요? 투부정사라면서요. to 유주가 돼야 되겠죠. 틀렸죠. 자, 그다음에 decide는 미래지향적인 건 투부정사라면서요. to 유주가 돼야 돼요. 틀렸어요. many 투부정사, 가까스로 뭐뭐하다. 이것도 미래지향적인 건입니다. 자, 그래서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recommend는 suggest, recommend, risk, recall 이런 거 동명사라면서요.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offer 투부정사, 그죠? 투부정사를 제안한다. 미래지향적인 거. 자, refuse, 거절하고 동의하는 거는 다 투부정사만 취해요. to 유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give up, 포기하다, 동명사만 취한다면서요. regret는 둘다 취하는데, 투부정사가 오면은 유감스럽다라는 뜻이고요. 동명사가 오면은 후회한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토익 시험에서는 유감이다라는 식으로가 주로 나와요. 어떤 사실을 전달하게 유감스러운 거지 후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감이다라가 주로 나오고요.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 둘다 취하는데, 투부정사가 오면, 미래를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명령문을 주로 미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는 포겟 리멤버의 뭐 해석상의 차이는 잘안 나오고 있지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투부정사다 투 다음에 동사원형, 투 다음에 명사, OX 퀴즈 계속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외웠던 걸 확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좀 시간을 갖고 좀 이렇게 멈췄다가 그걸 암기하시고 다시 이걸 강의를 이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투 다음에 committed to는요, 이 전치사투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데 전념하다 괜찮고요. 자, 뭐뭐에 익숙하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익숙하다, 이것도 괜찮죠. 해석상 괜찮죠. 전치사투가요. 자, 아침에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used to 앞에 비동사가 없죠. 이거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 비동사가 없으면 이게 준조동사로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used to 부정사로 되셔야 돼요. 이거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be subject to에서는 요 to가 전치사투입니다. 이 subject는요. 자, 명사, 형용사, 동사 다 돼요. 명사, 형용사, 동사 다 되는데요. 비동사 다음에 왔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고요. 형용사로는 영향을 받는 이란 뜻입니다. 영향을 받는 이란 뜻이라서 해석을 두 가지로 하시면 돼요. 뭐뭐 하기 쉽다. 자, 체인지 되기 쉽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뭐 처벌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벌금, 그 다음에 승인, 이런 명사가 뒤에 따라 나오면 이걸 받아야 된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승인 받아야 돼. 너 벌금 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뭘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요. 매우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object to는 전치사투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맞았고요. 자, look forward to는요, 전치사투예요. 뭐뭐 하기를 기대한다, 고대하다. 그래서 이거는 ing로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였어요. 자, 그래서 요건 지금 틀렸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동명사, 명사 구별은요, 관사와 결합하는 것은 명사가, 이제 명산정사인 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지만 동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자, 동사의 성질 때문에 그런 거죠. 목적어를 갖는 것은 동명사인데요. 반드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타동사의 동명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잡아볼게요. 전치사 다음에 관사, 한정사가 나왔어요. 한정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여기는 뭐는 못 온다고요? 형용사는 못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은 전사 다음에는 동사는 절대 안 돼요. 부정사 안 된다 그랬어요. 전사 다음에 한정사가 있다면 형용사도 들어갈 수 없고요. 그다음 명사 동명사에서는 이게 명사를 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 동사의 보어나
목적어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아니라 얘가 답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한정사가 없는 경우 잘 들으세요. 자, 동사는 안 돼요. 부정사 안 돼요. 근데 한정사가 없으면 회용사가 올 수 있죠. 그죠? 복합명사로도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 복합명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예외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부 다음에, 자, 여기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change라는 게요, 뭐뭐, 정책을 바꾸다라고 할 때, 타동, change 다음에 바로 명사가 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in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좀 어렵죠? 자, 이게 매우 어려워요. 이게 매우 어려운데요. 자, take A into 수거가 있어요. consideration이라는 속어가 있는데요. 자, 요게 A를 고려 속에 넣다라는 표현이라요. A를 고려하다라는 타동사구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전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여기 ing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 목적어가 길어지는 경우에 이 뒤로 도치를 시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take into consideration이라는 표현은 이게 뭐뭐를 고려하다. 뭐라고요? 뭐뭐를 고려하다. 고려하다라는 타동사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 되게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요. 더 다음에 한정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여기 무슨 자리? 명사 자리.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 수익의 증가 때문에 어떻더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정사,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은 일단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스탑을 해놓고요. 아, 좀 암기를 하시고요. 다시 수업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셜트 부정사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반드시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안 되죠. 비, 어떤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라이어블 투부정사, 있음직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얘기하는 표현 괜찮고요. 자, 필프리 투부정사, 투부정사하게 이제 자유롭게 뭘 하세요. 괜찮아요. 맞았습니다. 자, 요게 지금 틀렸고 요건 맞았고요. 캐퍼블 어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ing. 자,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미팅이 들어가야 돼요. 자, 잘못됐고요. difficult 이거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는데요. have 타동사죠. 명사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in ing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얘는요. 투부정사가 아니라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n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 be able to 부정사 괜찮아요. 자, 괜찮습니다. 이건 지금 잘못된 거고요. 자, B, 요거 틀렸어요.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like가 아니라 likely로 바뀌어야 돼요. Be likely to 부정사. 뭐뭐일 것 같다. 자, 이 likely가 나올 땐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네, likely, probable 다 마찬가지예요. Be likely to 부정사, be likely 대절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spend 나왔죠? 시간, 돈을 어디에 쓰다, 뭐뭐 하는데 쓰다. in이나 운이나 이런 게 나와야지 투부정사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인 다음에는 장소라든지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라고 들어가고요. 온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치사에 관한 게 안 나온다면 동명사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spend much money buying stock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ing 하는데 돈을 썼어요. 이렇게. 자, 고 ing도 관용적인 표현. 뭐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 자, come close to ing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close 대신에 near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to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용적인 표현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외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 빠르게 해결해 드렸고 앞에 있는 것들을 암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정리해설은 뭐 금방 반복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요. 자, committed to는 뭐다? 전시사 to다. 이게 답이죠. 자, 그 다음에 be ordered for. 전시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죠.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 부사로 꾸며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without 다음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명사에게 알려주는 거 없이 통보하는 거 없이 그러면 타동사 목적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ing. 공부는 어렵게 하고 문제 쉽게 푸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recommend는 뭐만 취한다? 동명사만 취한다. 3초 안에 풀리죠? 자, 이게 좀 5번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자, 동사가 뭐죠, 여러분들?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 먼저 찾고 주어 찾아보세요. 주어 찾아보세요, 이제. 주어. 주어 뭐죠? 주어가 없잖아요. 이게 주어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수식구조잖아. 이거 주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주어가 들어가야 돼. 근데 주어가 될 만한 게 얘를 목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동명사라고. 동명사 먼저 찾으세요. 얘가 동명사죠? 그럼 얘는 뭐야, 도대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죠? 너가 우리에게 경고를 해줬던 거는 의미상의 주어는 그 문장에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워닝이 주어가 되는 그런 경우였죠.
네가 뭐뭐에 대해서 경고해 주었던 게 우리가 이제 뭐 도움이 되었다. 투부 정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도 요거도 외우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여기 레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답이에요.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가리키는 거지만 레터랑 목적어 나왔어요. 그럼 여기 타동사 목적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가 답이다. 괜찮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도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들어가서 뭐가 답이다? 이게 답이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는 거 이것이 이거 top priority다 이런 얘기죠. 우선 과제로 해야 될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잡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목원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할 필요가 있다? 투부정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require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목적 보호자리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거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최근에 추즈 투부정사가 시험에 나왔지만, 이거는 해석상 맞지 않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involve는 동명사만 취한다라고 했죠. 답이 need 투부정사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object는 무슨 to라고요? 여러분들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ing가 들어가요. 관용적인 표현이네요. 이거고요. advise는 통보상격신동사들은 모두 뭐가 돼요? BPP 투부정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투부정사라고 어떻게 요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11번이요. 좀 많죠, 문제가요? 네.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왜 이렇게 나온다면,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동사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제가 구조를 잘 따져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밖에 들어갈 게 없고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에 관한 문제. 여기 ing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하고 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어디 어디 익숙하다는 뜻이었고,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for 플러스 명사가 나와도 되고, 투부정사가 들어가서, 뭐뭐 하는데 주어가 사용이 된다. 새로운 약이, 열이라든지 이런 걸 치료하는데 사용이 된다. 그죠? 고통을 줄여주고. 그래서 A번으로 익숙한 게 아니라 사용이 되는 거죠. Fail to 부정사. 괜찮았죠? 그 다음에 processing. 자, 보세요. 완벽한 문장 이외에 이런 자리가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래서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동사하더라. 그래서 to 부정사가 들어가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건 to 부정사의 무슨 태라고요? 수동태다. 근데 목적어 나왔으니까 여기는 타동사 능동태가 들어가야 돼서 요거다. expedite.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문서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다는 뜻으로 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것도요. 스케줄 데드라인이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정된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서요. 동사 원형이 얘하고 얘잖아요. 근데 목적어 나왔으니까 얘는 아니라 얘가 답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는데요. 자, 보실까요? 여러분들, need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to 부정사가 나오는 굉장히 간단했던 문제였고요. 요거는 좀 보세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호 하게 회사가 말이죠. 간부들에게 monthly 리포트를 제출하라. 뭐뭐에 관한 보고서죠. 뭐뭐에 관한 월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고 투부정사하도록 요구하다. 답은 10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패턴화 시켜서 암기를 들어가시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3초 안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제가 좀 빠르게 푸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어렵게 하시면 문제가 오히려 빠르게 풀려질 수 있어요. 공부를 쉽게 하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이렇게 부정사 포인트는 이렇게 동명사는 이렇게 잡아서 공부하시고요. 어휘 공부는 어휘 공부 시간에 따로 제가 정리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